안녕하세요 여러분,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. 오늘은 세면대 팝업을 교체를 해볼 거예요. 이 팝업을 교체하면서 의외로 많이 놓치고 있는 그 팝업을 교체할 때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.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팝업을 교체를 하시려면은 팝업을 새 걸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 팝업이 어떤 세면대에 사용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. 자, 지금 제가 이렇게 팝업을 두 가지를 갖고 나왔는데 이 두 개의 팝업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하나는 여기 이제 구멍이 있고요. 하나는 구멍이 없는 겁니다. 네,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팝업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런 세면대 보시면은 여기 위에 오버플로우라는 그 구멍이 있거든요. 이 오버플로우 구멍이 있는 일반적인 세면대에는 다 옆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팝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이제 이 오버플로우라는 구멍이 이제 물이 일정 이상 차오르게 되면은 물이 넘치지 않게 이쪽으로 이제 물을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안으로 들어간 물이 세면대 안쪽에서 흘러서 이 옆에 여기 있는 이 팝업 옆에 있는 이 구멍으로 흘러서 이제 하수도로 배출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기능 외에도 이제 물이 내려갈 때 이 구멍을 통해서 이 위쪽으로 공기가 통하면서 좀 그 물의 배출을 좀 빠르게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세면대는 이 오버플로우 홀이 다 있을 거고요. 거의 대부분은 구멍이 나 있는 이런 팝업을 사용하시면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스타일의 이런 세면대 말고 뭐 하부장이나 아니면 선반대 같은데 올려서 사용하는 그런 세면대가 있거든요. 그런 탑볼 세면대에는 이런 오버플로우 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이제 그런 그 세면대에다가 사용을 하는 게 이렇게 구멍이 안 뚫려 있는 이제 멍 팝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세면대 팝업을 교체를 하실 때 그 세면대에 이렇게 오버플로우 홀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 팝업을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, 만약에 이 구멍이 없다 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안 뚫린 이런 멍 팝업을 구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팝업을 구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를 하나를 짚어드렸고요. 이제는 팝업을 교체를 하면서 실제로 팝업을 설치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한 가지를 제가 더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에는 뭐 팝업 교체를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, 제가 이전에 팝업을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. 지금 보시는 영상의 오른쪽 위쪽에 뜨는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팝업을 교체하는 자세한 방법은 그 영상을 통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교체하면서 어떤 부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살펴보셔야 되는지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기존에 있던 팝업을 분리를 해냈고요. 보시면은 요 안쪽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. 그리고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 건데 좀 구멍이 깊이 있어서 이제 물이 내려오는 구멍이 이쪽 방향에 있거든요. 이 안쪽으로. 그래서 이 이쪽으로 넘친 물이 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. 자, 이제 여기다가 새 팝업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, 자, 이제 팝업을 설치할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다고. 자, 그러면은 이제 방금 영상에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넘어간 물이 1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이 구멍이 이 앞쪽으로 향하게 구멍에 맞춰서 이 방향으로, 네,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맞춰주신 상태에서 조립을 해주셔야지 공기도 잘 통하고 이제 넘어오는 물도 이쪽으로 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 팝업에 뚫려있는 구멍 위치를 이 오버플로우 구멍 위치하고 맞춰주시는 거를 꼭 잊지 말고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구멍 위치만 잘 맞춰주시고 나머지 이제 조립하시는 거는 팝업 조립하는 방식 똑같이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. 네, 일단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됐고요. 자, 이제 여기에다가 뚜껑만 씌워주면 이제 설치가 마무리가 되고, 이 뚜껑을 끼우기 전에 이제 물이 잘 나오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뚜껑 끼우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예,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오버플로우로 넘어가는 물이 이 아래쪽으로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? 자,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은 이렇게 뚜껑을 씌워주시면은, 네, 이렇게 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세면대 팝업의 종류하고 교체할 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그 포인트를 짚어서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요. 혹시 세면대 팝업을 교체할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제가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부분들만 잘 체크하시고 팝업을 구매해서 교체 작업을 진행하시면은 크게 문제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